먼저 가장 중요한 마카. 마카는 코픽 제품이고요. 이거는 제가 전시에 갔다가 박스 테이프? 네, 굿즈로 산 걸 위에 제가 붙여놓은 거고,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코픽 스케치 72B 컬러들인데요. 사실 이 컬러들은 처음이랑 좀 많이 달라요. 제가 행사 다니거나 많이 사용한 제품들은 또 추가 구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짠, 처음이랑 구성이 많이 다를 거예요. 이거는 이제 행사 다니는 브랜드들 맞춰가지고 약간 이 컬러들은 좀 제가 바꿔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피부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이거든요. 그거랑 약간 베이지한 톤들이 많이 쓰이더라고요. 오히려 컬러 색보다. 사실 이런 컬러들이 다 사용을 안 쓸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무겁지만 이렇게 72 컬러 구성을 다 넣고 다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카 세트 한 세트 있고 휴지입니다.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인데 테이블 네킨이거든요. 이거 물감에 쓰는 휴지로 만족스러워서 다른 거 안 쓰고 저는 행사 때나 수채화 물감으로 작업할 때 이 티슈 써요. 그리고 쓰레기. 이거는 네 이제 연필하고 스케치하고 주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지우, 먼지 털이, 연필 깎기, 그리고 이건 물통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이게 다이소 제품. 그리고 이거는 마카도 이렇게 올려놓고 펜 올려두려고 갖고 다니는 연필꽂이거든요.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해서 이거 하나를 챙기고 다닙니다. 그래서 막 여기에 짐을 챙길 때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넣어서 부피를 줄여서 통을 하나 들고 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채화 물감 팔레트거든요. 제가 이번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물감이 반입이 기내에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좀 검사할 때 막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유화 물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픈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오픈했는데 사실 너무 귀찮아서 팔레트를 안 닦았거든요. 가서 다음날 부산 가서 하자 이러고. 근데 거기서 보고 아 이렇게 수채화 물감 티나고 하니까 이렇게 막 약간 수채화 물감 티나고 하니까 내가 수채화 물감인 줄 알고 봐준다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유화 물감 때문에 유화 때문에 물감 이렇게 팔레트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국내 기내고 하니까 좀 봐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수채화 물감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약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팔레트보다는 튜브형 그냥 자체 수채화 물감으로 쓰이는 자체를 들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거 수채화 물감 이렇게 팔레트로 제주도 갈 때도 그렇고 대만 갈 때도 그렇고 기내 말고 수하물로 보낼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기내 탑승을 하니까 기내 가지고 이렇게 탑승을 했더니 네 바로 걸렸어요. 바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 짠, 이건 뭐냐면 네, 일러스트 행사 가면은 샘플을 미리 DP를 하거든요. 그려간 거. 그래서 행사장마다 이렇게 종이에 제가 작업한 작업물을 좀 샘플을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다. 혹시 몰라서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고요. 샘플은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편이고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DP 하는 그림도 있고 그냥 옆에 두기도 하는데 옆에 두면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짜자잔
파우치 안에 넣은 거 뭐냐면 짠 각종 볼펜, 연필, 색연필 그리고 막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거 막 식당 가다가 하나씩 챙겨오면은 이렇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물티슈도 챙기고 붓이랑 펜이랑 마카. 근데 좀 이걸 많아요. 이게 많은 이유가 사실 행사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딱 이거 두 개. 이거 제일 얇은 거랑 네모난 거. 그 다음에 0.3mm 있거든요. S. 약간 이렇게 거의 볼펜은 세 개만 사용을 하는데 많이 가지고 오는 이유가 아, 혹시 S다고 볼펜 떨어지면 어떡하지? 막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볼펜이 똑같은 것도 있고 좀 많아요. 그래서 볼펜만 이만큼 볼펜만 이만큼 챙기고 이 짠 붓 같은 경우는 수채화 불감 아니고 수채화 물감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수채화 물감 아닌 이 붓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짧아서입니다. 짧은 걸로 짠 이렇게 붓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. 사실 붓도 이렇게 다 안 쓰는데 이거 다 약간 병이에요.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약간 이렇고 이 색연필도 보통 빨간색 한두 개 쓰거든요. 약간 여자분들 입술 칠할 때 색연필 빨간색 쓰고 남자분들은 약간 이런 베지한 살색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혹시 약간 이런 마음에 빨간색도 세 개나 챙겼습니다. 그리고 마카 같은 경우는 금색이랑 화이트를 이건 들고 다녀요. 사실 포스카 같은 경우가 위에 색칠하기가 되게 좋잖아요. 그리고 이 금색으로 하는 게 제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곤 했는데 빠르게 뭔가 하기에는 이 포스카 제품이 괜찮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용을 하는 제품으로 이 금색이랑 화이트 포스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얀색만 수채화 물감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연필이랑 샤프 둘 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이 도구들을 이 행사장 가서는 여기 이렇게 넣어두고 이렇게 꽂아두고 사용을 합니다.